와, 진짜 많다. 이게 다 웹불장수 공룡이야? 네, 안녕하세요. 투혼자입니다. 자, 여러분, 추석들 잘 보내고 계셨나요? 자, 제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지금 춘천? 아니야, 천안에 내려왔어요. 자, 제가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천안에 좀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천안에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치질로 왔습니다. 치질로 왔는데 이제 또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꼭 찾아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집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패다가 보니까 지금 애사슴벌레가 나왔어요. 자, 여기 확실히 있긴 있네요.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넓적사슴벌레나 좀 홍다리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안 나와요. 나무가. 와, 진짜 통통한 이 정도 하면 나오는데. 어? 여러분 여기. 오. 자, 여기 괜찮은 나무 하나 있어요. 괜찮은 나무. 좀 높이 있긴 한데 또 길이가 있긴 한데 한번 제가 쓰러뜨려서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에서 엄청난 아우라가 막 엄청난 막 기운이 나오고 있어요. 와, 진짜 이 나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와, 와, 뭐야 이거? 오, 사슴벌레, 사슴벌레. 오, 와, 뽑자마자 바로 손. 뭐야 이거? 웹불인데 웹불? 오, 여러분 여기 웹불 장수 나왔어요. 야, 이 바로 나와 버리네 이게. 자, 웹불장수 풍뎅이 아무래도 뭐 스쿼시네요. 스쿼트. 네, 스쿼트입니다. 자, 그럼 계속 체질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파다 보니까 웹불이 또 나왔어요. 지금 우와. 유개체는 암컷이네. 암컷. 자, 딱 한 장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땅을 보시면 되게 땅에 질이 좋아요. 계속 파보면 쭉쭉쭉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럼 한번 계속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이 있었어야 되는데 삽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되게. 와, 삽이 있었어요. 진짜 엄청 편했을 텐데. 원래는 사슴벌레 잡으러 왔는데 어쩌다 웹불장수 풍뎅이 찾았어. 오, 여기 또 나왔다. 오, 여기 또 나왔어요 지금. 와, 이거 어쩌다 웹불장수 풍뎅이 찾기가 됐네요. 자, 요거는 앙컷, 이것도 앙컷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치즈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사슴벌레 유충도 있어요. 자, 저 골고루 나오네요. 골고루. 와, 기분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나올 때가 진짜 손맛이죠. 손맛. 자, 유충 한 마리 추가. 여기도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기엔 맷불이 여러 마리 더 나올 거거든요. 지금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땅을 파야죠. 땅을. 땅을 파서 맷불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여기 또 나왔어요 지금. 와, 이건 스쿼트 캐치네요. 스쿼트 캐치. 이야, 진짜 많이 나온다. 지금 보시면 맷불장수 풍뎅이 성충만 지금 5마리 나왔어요 여기도. 와, 화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막 해보겠어요. 어, 여러분 여기 또 나왔어요. 우와, 진짜 많이 나온다. 야. 자, 예쁘장수 신생들입니다. 신생. 자, 이제 이거 주고요.
이게 지금 제가 뿌장추에 왜 계속 나오냐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똥이 있죠, 똥. 어디 보자. 자. 이런 게 다 똥이에요, 똥. 뿌장추에 똥이요.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 이게 똥인데,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뿌장추가 지금 많겠죠, 여기.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깜짝 놀라. 자. 여러분, 이거 웹부장들이 코쿤이네요, 코쿤. 와, 코쿤 나왔네? 야, 코쿤이 또 나오기도 하네요? 이게 바로 코쿤이란 건데요. 웹부장 수미 같은 종류는 이제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데기가 되는데요. 자, 그게 바로 코쿤입니다, 코쿤. 자,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여러분들. 지금 캐다 보니까 웹부장 수미 번데기 나왔어요. 와, 번데기 잡아오는 것도 지금 처음이네요. 와, 이쯤까지 잡아왔는데 번데기는 또 처음이에요. 와, 신기하다. 자, 여러분, 오늘 채집을 이렇게 끝냈는데요. 와, 진짜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이걸. 제 웹부장 수생이 이만큼이나 많이 나올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거기다 넓적사슴벌레하고 유충, 그리고 코쿤. 코쿤이 나왔어요, 코쿤까지. 번데기까지 나왔고요. 자, 오늘 채집은 제 채집 역사에 진짜 길이 남을 그런 채집인 것 같습니다. 자, 와, 진짜. 진짜 대단해요, 이건. 와, 진짜 많이 나왔다, 근데.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채집은 더욱 재밌고 영양가 있는 그런 채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